자, 정규가 또 정리해 봅시다. 정규가. 정규가 뭐라 그랬죠? 테이블을 쪼개는 거죠? 쪼개기. 정규화, 테이블 쪼개는 게 정규화예요. 왜 쪼갠다 그랬죠? 잘못된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 쪼개죠. 쓸데없는 널값이나 반복되는 값. 자, 정규화 설명해 드릴게요. 뭐 정규화는 뭐 기사 시험에 거뭐100%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한 문제, 아, 참, 기사 시험 문제가 바뀌었죠? 예전 기사 시험 문제는 꼭한 문제씩 나왔어요. 그냥 버리고 가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와서 버리고 가도 뭐 상관이 없는 그런 채택이긴 한데 중요도가 높아요. 정규화, 테이블 쪼개는 작업이고요. 왜 쪼갠다고요? 올바른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쪼갠다 그랬어요. 위에 걸 먼저 볼까? 자, 이게 하나의 테이블이에요. 잘 보이나? 자, 하나의 테이블인데 어때요?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잘 보면은 여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학생 정보랑 학과 정보가 있어요. 학과 정보. 자, 그래서 요 41번 데이터와 42번 데이터가 삭제되면 학과 정보가 사라져 버려요. 학과 아니네. 잠깐만요.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학과가 아니네. 강좌네요. 자, 여기 두 가지 정보가 있어요. 학생 정보랑 강좌 정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42번 데이터가 삭제되게 되면 강좌 정보가 사라지게 돼요. 여기 사라지면 스포츠 경영이란 데이터를 얻을 수 없죠. 이게 삭제 이상이에요. 테이블이 지금 하나로 만들어서 데이터 삭제하니까 정보가 아예 날라가 버렸죠. 학과 정보는 데이터 삭제한다고 요 장미란에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해서 삭제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리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미란이란 데이터가 사라져도 요 강좌 정보를 남겨두는 거죠. 얘를 널로 넣고 요만큼만 살아남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널이 증가되겠죠. 삭제 이상이고요. 삽입 이상은 새로운 강좌를 추가하면 여기 널이 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삭제 이상이고요. 삽입 이상이고요. 위에 게 삭제 이상, 삭제하면서 생기는 문제, 삽입하면서 생기는 문제, 삽입 이상, 변경 이상은, 갱신 이상은, 요거 뭐두 번째 강의실을 다른 강의실로 옮겨버리면 얘랑 얘는 원래 같은 데이터야 되는데 위에 것만 변경돼서 다른 정보가 돼버리죠. 테이블이 커지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쪼개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까 정규화가 생겼어요. 쭉 내려갑시다. 정규화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1 정규화. 제1 정규화. 뭐,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원자성을 갖는다. 하나의 테이블은, 아, 하나의 테이블의 컬럼은 하나의 데이터를 가져야 돼요. 얘는 지금 두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정상적인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테이블 만드는 방법 제일 정교화예요. 원자성을 갖는다. 모든 컬럼의 데이터는 원자성을 갖는다. 두개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취미 데이터들 만들어라 그러면 다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만드셔야 데이터가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2정규형. 기본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 함수종속. 근데 3정규형,
이후 나온 정규형은 얘네들이 솔직히 핵심이에요. 키가 아닌 속성이 기본키의 완전 함수 종속. 함수 종속의 의미를 좀 위해서 찾아보면, 위존 관계요. A 값을 알면 다른 B 값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위존 관계. 함수 종속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A 값을 알면, 자, 얘가 A라 그러고, B 값이 유일하게 정해지는, 얘를 B번이라고 할게요. A 값을 알면, 501을 알면, 유일하게 정해지는 학생 이름은 박지성밖에 없죠. 501은 다 박지성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는 B의 함수 종속인 거죠. A가 바뀌면 B도 바뀌고, A가 안 바뀌면 B도 안 바뀌고, 함수 종속이에요. 위존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위존적이면 함수 종속인 거예요. 자, 그럼 아래 또 내려가 봅시다. 함수 종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완전 함수 종속. 다 함수 종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본키의 완전 함수 종속. 얘가 기본키다. 그러면은 나머지 속성들 얘네가 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학생 번호가 키값이라면. 그럼 얘는 완전 함수 종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종속되지 않고 다른 애에 종속된다. 그런 얘는 함수 종속이 아닌 거죠. 자, 이 테이블의 키값을 찾아봅시다. 키값이 어떻게 돼요? 키값 찾기도 어렵게 생겼네. 키값 어떻게 돼요? 예? 학생 번호요? 잘 보시면은 학생 번호 중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얘 키는 어떻게 돼요? 중복키예요. 학생 번호랑 강좌 이름. 요게 키예요. 이 테이블의 키값은. 그래야만 식별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애들이 얘 함수 종속인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501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돼요? 성적이 요 키값에 얘는 항상 함수 종속이죠. 501의 데이터베이스 점수는 항상 3.5지 다른 점수가 나올 수 없잖아요. 401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때요? 항상 4.0이죠. 성적은 요 수강 강좌 테이블에서 성적은 키값의 함수 종속이죠. 강의실을 한번 볼게요. 강의실도 함수 종속이에요. 보면 학생 번호 501이면서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110이에요. 강의실 401이면서 데이터베이스는 키값이니까 하나밖에 없죠. 항상 110이고요. 얘도 함수 종속이에요. 근데 이 완전 함수 종속이라 그러진 않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잘 보면은 강의실은 강좌 이름에도 함수 종속이에요. 자, 봅시다. 키값이 아닌 컬럼이 함수 종속하고 있어요. 강좌 이름.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110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110. 자료 구조는 111. 자료 구조는 111. 스포츠 경영 103. 강의실은 학생 번호 강좌 이름의 함수 종속이긴 하지만 다른 키값에도 다른 컬럼에 다른 속성 값에도 함수 종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완전 함수 종속이어야 되는데 완전 함수 종속이 아니어가지고 얘네들을 얘가 지금 강좌 이름에 위존적이잖아요. 얘네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 둘. 자, 요걸 조금 더 보고 있고요. 좀 보고 익숙해지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왜 이게 이 테이블이 이렇게 분리되었냐? 왜냐면 학생 번호 강좌 이름이 키 값인데 전부 의존적이에요. 완전 그래서 완전 함수 정석처럼 보이는데 잘 봤더니 키 값이 아닌 다른 칼럼에 의존적인 애가 있었어요. 강의실 같은 경우. 얘는 학생 번호 강좌 이름에 종속적인 게 아니고 강좌 이름에 종속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분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두개 분리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키 값에 종속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남은 애들 하나 만들고. 자, 확인해 보시고 정리해서 한번더 오늘 여러 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몇 가지를 외워서 적용해서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얘는 이론적으로 좀 분리하는 건데 굳이 뭐 그냥 대충 봐도 느낌으로 데이터를 보면 느낌으로 오잖아요. 아 이거 중복되니까 요거 분리하면 중복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겠구나. 그 느낌이 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좀 보고서는 익숙하게 만들어 보세요. 자, 됐나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테이블 왜 쪼갠다고요? 응? 얘 때문에 중복 문제, 삭제 문제, 갱신 문제가 발생되죠. 데이터 삽입, 새로운 강좌랑 강의실이 들어가면 여기 널로 차이죠. 삭제. 요 데이터가 삭제되면 스포츠 경영 체육관 데이터가 날라가 버리죠. 요 공학관만 강의실 바꾸면 같은 자료구조 강좌인데 강의실이 달라지죠. 부학생이 딴데 가서 수업을 듣겠네요. 이런 세 가지 문제, 삽입, 삭제, 갱신 문제가 발생돼서 정규화를 통해서 최대한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중복되지 않은 데이터로 올바르게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의존 관계가 존재해서 이런 널값이 되는 거예요. 다 강좌 이름에 의존적이고 학생 번호에 의존적이죠. 자, 마지막 설명은 생략. 다음 거 봅시다. 그래서 함수 종속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아까 의존적이다라는 얘기 했는데 함수 종속에 대해서 설명해 봤어요. 종속이 뭐냐면 얘만 학생 번호만 보면 그 학생의 이름, 주소를 알수 있어요. 학과까지, 학과 사무실까지 다알수 있네. 강좌 이름도 솔직히 강좌 이름 아니네. 하여간 501이면 얘는 이름이 반드시 박지성이죠. 501인데 박지성이 아닌 사람은 있을 수가 없죠. 박지성이 사는 주소 당연히 학번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학과도 결정되겠죠. 학과 사무소도 이게 결정이 되긴 하는데 뭐 결정은 돼요. 그냥 갑시다. 남은 뒷부분 아닌 애들도 있어요. 삭제합시다. 얘도 솔직히 아니에요. 자, 삭제합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서 뭐라고요? 이런 경우를 얘네들이 뭐야? 이런 컬럼들이 지금 학생 번호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종속적이라 그래요. 학생 번호가 바뀌면 바뀌고 안 바뀌면 안 바뀌고 종속적이라고 한다고요. 함수 종속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ENF 확인해 봅시다. 복잡한 내용 버리고 ENF 가봅시다. 자, ENF 뭐라 그랬어요? 제1 정규형을 만족하고 제1 정규형이 뭐예요? 한마디로 원자성이 뭐예요?
안 잘라지는 거. 원자성 엑시드라 그러는데 안 잘라지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원자성. 자를 수 없는 거. 그래서 한 컬럼에 하나의 데이터.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형태로 컬럼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제1정규형. 자, 그 다음에 제2정규형은 일단 원자성 제1정규형 한 컬럼에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기본키가 아닌 속성이. 자, 아까 여기 기본키가 뭐라 그랬어요? 두 개가 기본키라 그랬죠? 아닌 속성들, 강의실이랑 성적이 기본키에 이거 두 개의 완전 함수 종속이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함수 종속이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데 완전 다른데 종속되지 않고 기본키와 기본키에만 함수 종속이어 완전한 함수 종속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성적은 어땠어요? 키 값에 함수 종속이고 다른 애는 함수 종속인 애가 없죠? 부분 함수 종속이 없어요. 이거 기본 키 값에만 함수 종속이고 다른데 부분적으로 함수 종속이 없어요. 근데 강의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도 학생부로 강의실에 함수 종속이에요. 그런데 강좌 이름에도 종속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완전 함수 종속은 아니에요. 다른데 부분적으로 함수 종속하는 애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문제인 거죠. 성적은 다른데 위존적인 데 있나 보세요. 없어요. 종족, 이거 강의실까지 합치시는 분들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될 게, 강의실까지 합치면은, 키긴, 기본 키긴 한데, 그렇게 설정 안 해요. 기본 키는 최소한으로 설정하셔야 돼요. 얘가 없어도 두 개만으로도 키가 설정한데, 키에다가 다른 컬럼을 합치면 당연히 식별은 가능하죠. 근데 기본 키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인 거예요. 되도록 제일 작게 설정해야 돼요. 기본 키는. 몇 가지 키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적은 키에 위존적이고 다른 데 위존적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완전 함수 종속이고요. 강의실은 얘두개키 값에 함수 종속이긴 하나 강좌 이름에도 함수 종속이에요. 그래서 부분 함수 종속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강의실이. 그래서 두 개를 쪼갠 거예요. 완전 함수 종속으로 만들으라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번호, 강좌 이름, 성적만 있으면 완전 함수 종속이고요. 얘는 강좌 이름만 있어도 충분하니까 두 개로 빠진 거예요. 테이블을.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됐어요. 자, 이거 카페에 이거 링크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봅시다. 정규형 봐드릴게요. 정규형. 이거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A가 B랑 같고 B가 C랑 같으면 A도 C랑 같죠.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A, B이고 B, C면 A도 C에 종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걸 잘 보시면 돼요. 이 테이블 보면은 이행 종속 이걸 지금 설명했던 거 이행적이라 그래요. 이행적. 이행 종속이라 그래요. 이행 종속. A하고 B가 같으면 B하고 C가 같으면 A하고 C도 같죠. 이행 종속이라 그래요. 부등을 넣어도 마찬가지가 돼요. A가 C보다 크죠. 이행종속. 이거 없어도 되는 비교 아니에요. A하고 C하고의 관계에서 B는 없어도 되는 애예요. 이행종속이라 그래요. 자, 걔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이거 뭐 간단해요. 학생 번호로 어때요? 강좌 이름을 알수 있고요. 강좌 이름으로 수강료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려면 굳이 세 개를 다 넣을 필요 없이
두 개의 정보만 알면 돼요. 두 개. 이렇게 알고, 이렇게 알면 학생이 수강료를 알 수가 있어요. 학생의 수강료를 알 수가 있어요. 두 개만 따로따로 갖고 있어도. 그러니까 쪼개버린 거예요. 왜냐면 여기 쪼개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복 데이터가 삭제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는 다 2만 원이니까. 학생 데이터는. 뭐, 이게 따로 보관하면 요 테이블 하나랑 요 테이블 두개 있으면 원래 테이블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쪼개고 나면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줄어들겠죠. 결론적으로는 함수 종속이에요. 학생 번호, 강좌 이름, 강좌 이름이 학생 번호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강좌 이름이 수강료를 결정하죠. 예제가 좀안 좋은데 하여간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 번호로 수강료를 학생 번호에 해당되는 전체 데이터를 나눴을 때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 나누고 종속적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나눴어도 접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좀 확인해 보세요. 시간 좀 드릴게요. 이거 좀안 좋은 예제예요. 왜냐면은, 학생번호 겹치는 애가 생길 수 있는데 이 사람 그냥 빼고 만들었네. 안 좋은 예제예요. 그냥 넘어갑시다. 뭐안 얘는 이거 BCNF 같은데 이렇게 돼버렸네. 이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얘를 키로 본것 같은데 키가 아닌데. 자, 넘어갑시다. 자, 여기서 키는 요두개 합쳐서 키예요. 자, 이거 다음은 BCNF예요. 이거 얘도 BCNF 같은데 내가 보기엔.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달라져가지고 데이터랑 여러 가지 상황을 명확하게 고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정규 BCNF까지 까지만 하면 돼요. 까지만. 4정규형이랑 5정규형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잘안 써요. 솔직히 쓰긴 하는데 시험 문제 거의 어려워서 잘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 본인들이 적용해서 만들 일도 없고 BCNF가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인 것 같아요. 얘는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키값이
아닌 컬럼이 모두 키값에 반드시 함수 종속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걸 만족하고 있어요. 제 아까 이정규 형이었나요? 이정규 형? 이정규 형이죠? 키값이 아닌 속성이 완전 함수 종속. 그래서 얘 같은 PCNF 같은 경우는 컬럼을 한번 볼게요. 아이고 켰네. 어디 갔어? BCNF를 한번 볼게요. 얘도 이 두 개가 키값이에요. 그래서 교수를 결정해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교수를 결정하는 애가 없어요. 보면 근데 보면은 지금 자 여기 한번 다시 빨간 거 읽어볼게요. 이게 ENF라는 ENF가 성립할 때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인 정규형입니다. 키값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 보면은 교수가 이게 완전 함수 종속이긴 한데 교수가 강의 이름을 결정해 버려요. 얘가 얘를 결정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얘네가 얘를 결정하고 지금 이거 지금 교수명이 겹치는 애가 없어서 그런데 강의 이름이 또 부분적으로 결정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프라이머리 PK 아니 기본 키가 아닌데 이게 완전 함수 종속을 얘네도 얘가 하고 부분적으로 얘를 완성하는 애가 없어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키가 아닌 기본 키가 아닌 애가 키 값으로 쓰일 수 있게 돼요. 얘가 키 값으로 쓰일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얘가 얘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이거 ENF랑 좀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냥 대충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완전 함수 종속 얘가 얘를 결정하고 부분적으로 다른 애가 얘를 결정하는 애가 없어야지 됐는데 그 ENF고요. BCNF는 이게 이제 얘를 결정하는 요인이 없어요. 여기 아마 소셜 네트워크 남 교수 그렇게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서 지금 데이터는 결정할 수 있는 데이터예요. 아, 아니, 아, 여기 있구나.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는 돼요. 김 교수가 얘네들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 말을 줄여서 설명한 게요 빨간 줄이에요, 빨간 줄. 요게 ENF, 아까 이 설명한 ENF고요. 얘네가 얘를 결정하면 누군가 얘를 결정하는 애가 더 이상 없어요. ENF구요. 자, 그런데 교수도 강의 이름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결정자 X가 후보 키인 정규형. 근데 보면 후보 키가 아니에요. 데이터가 섞여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인데 어려워 보이네요. ENF랑 3MF도 있었는데. 자, 한번 또 여기까지 이거 읽어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다음 시간에 정리 한번 더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얘는 말했지만 결정 완전 함수 종속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가 후보 키인데 값이 중복되고 있어요. 교수가 강의를 특강 이론 요 내용들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보 키인데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중복되게 값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쪼개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갠 거고요. 여기 이제 끝일 거예요. 자, BCNF까지만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사이트 카페 올려놨어요.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읽어보세요.